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자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한국 어문 H급 2 한자 농사농에서 힘력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한자는 농사농, 대답답, 길도, 움직일동, 힘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한자는 농사농입니다. 농사농자는 부수는 별진자이고 농사농자는 조개칼로 숲의 풀을 베어내고 농작물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낸 한자입니다. 금문에서는 밭전자가 추가되었고 소전체에서는 두선을 표현한 절구구자가 추가되었고 예서체에서는 절구구자가 변형되어 구불콕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농사농의 동의어는 개간할 간, 밭갈 경 등이 있고 반의어로는 도읍도 등이 있습니다. 농사농의 필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한자는 대답답자입니다. 대답답은 부수는 대죽이고 주간으로 합당한 답을 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답답자는 형성자여서 죽이 대죽이 의미이고 합할합이 소리입니다. 대답답의 동의어는 대답할 유, 대할 때, 허락할 락 등이 있고요. 반의어로는 물을 문, 물을 자, 줄, 증 등이 있습니다. 대답답자는 어떻게 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자는 길도입니다. 길도는 부수는 책받침이고요. 회의자로 머리를 들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길도는 동의어로는 칠할도, 길로 닫을 리가 있고요. 길도는 어떻게 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머리 숫자를 써주시고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쉬엄쉬엄 갈 착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글자는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일 동자는 부수는 힘력자이고요. 힘든 일을 힘껏 하다, 보통은 이제 무거운 거를 힘줘서 옮긴다, 이렇게 많이 풀이를 하시죠. 힘력이 의미이고요. 중자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자가 이제 장음이어서 긴 소리가 납니다. 움직일 동의 동의어로는 들거, 흔들요, 옮길이 등이 있고요. 반의어로는 고요할정, 그칠지 등이 있습니다. 자, 움직일 동은 어떻게 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먼저 무거울 중자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힘력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글자 힘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력자는, 자, 부수는 재부수로 힘력이고요. 이것은 쟁기의 모습을 따라 그린 거죠. 네. 그래서 쟁기의 모습으로 농산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힘력의 동의어로는 힘쓸로, 힘쓸면, 힘쓸무 등이 있습니다. 자, 힘력자는 어떻게 쓰냐? 간단하죠? 하나, 둘. 쟁기의 모습을, 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한자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것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